자, 오늘 뭐하기 왔느냐? 원펀맨 최강의 남자 게임! 무과금 최강에게 정말 이렇게 복귀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. 둥탑. 저는 그냥 좀 많은 형님들이 지원해주셨는데 자 일단은 그 첫 번째 계정 바로 우리 유님의 계정에 지금 네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. 자 지금 보면 이 전투로 101만 계정인데 자 이 형 랭킹 보면은 랭킹은 일단 그렇게 높은 계정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자 우리 이 형님 어떤 계정이길래 이런 식으로 무과금으로 자랑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? 동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동화 보면은 아토미갱 그리고 또 아 우리 타슈마가 텅 비어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음속의 소닉 지정왕 테크토마스터 카부토 자 이런 식으로 갖고 계신데 시작해 마시오. 잠깐만 이거 뭐야? 이거 왜 키운 거야? 아니 이거 뭐야? 잠깐만 여러분 이거 뭐죠? 잠깐만 이거 뭐야? 아니 다른 거는 또 왜 이게 지금 출전돼 있는 거야? 아니 근데 아니 상당히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요? 아니 이거 왜 65까지 키우고 있는 거야? 아니 어째서? 아 잠시만요 자 닉네임부터 뽀끼운입니다 계정이요 자 인증부터 봅시다 빵원이요 빵원 빵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빵원의 뽀끼운 전투력 160만 계정 랭킹이 74위에요 어떻게 보면은 높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래도 무과금인데 자 그래서 도감을 한번 보면은 자 여러분 자 이게 뭐죠? 어? 잠시만 어?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어? 야 어? 자 지금 무과금이 SSR이 12개가 있습니다 어? 야 그리고 그 SSR에 지금 메탈라이트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? 아 민철님 메탈라이트 몇 번 만에 뽑았는지 봐주세요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? 혹시 10법에 나오신 그런 거 아니죠? 그거 계정 주인님 아 민철님 이번 한 번에 나왔습니다 아 진짜 야 어? 아니 빵원 지르고 어? 빵원 지르고 10법에 메탈라이트 뽑고 소닉 심해한 다치바퀴 푸셔 지주왕 쿠르비까지 태근도마스 아수라컴도 계리고 싶어 아 이게 다 있다고? 어? 아니 형님 이거 뭐예요 이거는 아니 뭐야 이거 아 지금 아 굉장히 좀 꼬운데요 어? 아니 이 인력서 뭐가 도대체 이거? 아 잠깐 혹시 또 다른 뭐 사기층 있는 거 아니지? 아니 이런 미친 뭐야 이거 어? 야 그러니까 SSI 12개가 있고 메탈라이트 타치마키 초필이 있는 계정이라고 야 아니 그러시지마 어? 그러시지마 아니 타치 초필 아토미 초필이 있다고? 어? 잠깐만 정리 좀 해보자 그러니까 이 계정은 SSR 12개를 갖고 있고 초필 사이기를 타츠마키에 아토믹을 뽑았는데 근데 블랙티켓에 180장을 모아놨고 그리고 다이얼 3500개를 아직도 갖고 있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. 아 잠깐만요 어? 자, 또 좀 예사롭지 않은 닉네임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 이 닉네임은 LSSR입니다 어? 자, 이 뽑기 운에 이겨가지고 LSSR 오호 이거 자, 어림없는 하나. 소리 자 그래서 이번 계정은 아 우리 디드코드님 야 전투력이 많이 높은 형님이죠 자 전투력 300만 형이 나왔습니다 야 이 계정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정 좀 질렀다고 해요 근데 얼마 질렀는지 몰라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 만원을 딱 현질하셨는데요 이 만원 정도면 솔직히 여러분 어? 야 누가 만원을 요새 그거라고 해요 만원은 애교지 애교 만원을 누가 현질을 했다고 합니까 자 여러분 아무튼 이 만원을 지른 계정에 얼마나 그 대단한 업적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자 도감 한번 봅시다 와 6374 아 여기도 만만찮은데요? 자 지금 SSR이 탱크마스터 소니 프리즈너 지조왕 쿠르비카리 아수라카토 동제 메르자라드 개조건슈프 9개가 있습니다 아 근데 우리 디드코드 형님 어? 안 지르고 12개인 형님이 전번에 나와버려가지고 아 어떡하죠? 어? 알겠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 디드코드 형님 아 굉장히 선방했지만 어? 아 이 형님 두 번째로 했으면은 상당히 좀 그 멋있어 보였을 텐데 아 이거 그 아니 이 형님 피땀이 좀 그 말도 안 되는 운빨에 묻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근데 이 형님 전투력이 굉장히 높아요 293만인데 랭킹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우와 자 14위입니다 14위 오? 자 빵원 14위 이것도 포인트 중 하나거든요 여러분 오? 자 이분은 도감 보기 전에 딴 것부터 보자. 일단 협회 경기 순위 한번 봅시다. 빰빰빰빰빰빰빰. 자, 35위. 확실히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한 그런 형님이란 걸 볼 수 있는데요. 자, 도감 보면은, 와, 우리 한실치 형님, 소닉의 프리즈너, 지저왕의 택도마스터, 카부토의 백시맨, 그리고 또 아토미 사무라이 갖고 계십니다. 이야, 아수라 카부토 전용 무기도 갖고 있는 그런 계정입니다. 빰빰빰빰빰. 와하! 이럴 수가! 형이 지금 한정 수확권 272장을 모아놓으셨습니다 완전히 준비가 다 된 그런 계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마이갓 여러분 그리고 아 자로 여러분 지금 이 주목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계정은 이미 다이아가 19,000개가 있는 계정이에요 이 빵원 지르고 지금 전투력 14위 저 감히 말해봅니다 이 우승권에 근접한 형님이 나타나신 것 같아요 자 이번 계정은 우리 퍼플 형님 계정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효준님 막주 감사하고요 자 223만 전투력을 보유한 계정인데 자 한번 랭킹 보면은 76위 낮지 않습니다 도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형님은 오호라 64 73 어? 보면은 타츠마키의 소닉 지저왕의 크로비카리 팅토베 아브라카토
내리자라 그러대 괴로운 슈퍼 백신맨 그리고 또 금속 패스를 갖고 있는데요. 자 여러분 지금 이 형님한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자 형님 어떤 건 이 좀비맨 메타에 굉장히 좀 이 좀비가 잘 된 그런 형님 계정이라고 할까요? 어? 자 우리 좀비맨 메타 필요한 거 뭐냐 이 3탱커 이 3탱커 엄청 중요하거든. 어? 근데 이걸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금속 배트까지 들고 있다. 오호라 이거 귀한 계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자 형님은 다치마키의 초피살기도 가고 있는 그런 계정입니다. 오마이갓. 자 잠깐만 누적 충전 금액이 0원인데 SSR이 10개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금속 배트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3대 탱커를 다 갖고 있어. 어? 근데 다치마키 초피까지 갖고 있고 벌티가 241짜리 는 미친 계정입니다. 오마이갓.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. 어? 자 그래서 우리 타츠마키143님의 계정을 보게 되는데요. 자 우리 엘리님 전투력이 181만이십니다 지금 랭킹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랭킹 보면은 오! 자 잠깐만요 랭킹이 상당히 높습니다. 자 일단 이것도 포인트로 하나죠. 랭킹 25위 하이랭커시고요. 자 그래서 뭐 또 하는 거 있잖아. 도감 한번 보도록 할까요? 도감 보면은 빰빠밤 빰빰빰. 자 SSR이 굉장히 좀 많은 계정인데요. 음솔소닉 타츠마키 프리즈너 지조한 코디카리 탱크마스터. 아니 잠깐만요 아니 지금 뭐 우승권들은 뭐 이 탱 3형제는 뭐 디포트로 갖고 있다 이런 거예요. 자 그래서 지금 이 형님도 보면은 SSR 9개 탱 3형제 포함. 자 역시나 아 역시 우승권을 노리는 형님답게 아니랄까봐. 어? 자 누적금액이 빵입니다. 어? 빵인데 지금 SSR 9개 있는 계정 잊지 마세요. 자 캐릭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자 형님 다츠마키 전용무기를 가고 있습니다. 오마이갓. 그리고 가부토 전용무기도 가고 있습니다. 오마이갓. 진짜 너무한 계정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자 이 사람은 한쪽 손권은 232개를 모아놓은 미친 계정입니다. 오마이갓. 진짜. 그리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지금 다이아가 9514개 있습니다. 아 이건 그야말로 진짜 이 압도적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계정 같아요. 자 대망의 우승자가 정해졌습니다. 오늘의 우승자는 빠바밤빰빰빰빰빠바밤 다츠마키 123 계정으로 정해졌습니다. 우리 다츠마키 123님 이번은 진짜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한 이상적인 무과금 계정을 보셨다고 하나요? 일단 이분은 랭킹도 굉장히 높고요. 거기에다가 이 캐릭터 전용 무기 운빨도 굉장히 훌륭하십니다. 근데 무엇보다 한중 소원까지 232장 있는 그야말로 이 현재도 훌륭하지만 미래까지 완벽하게 준비한 그런 계정이라고 합니다. 자 우리 형님은 그 제가 그 기프트 카드 하나 보내려고 하는데 형님 근데 여기 쓰지 마. 여기 쓰면은 이 또 무과금으로서 그 아름다움이 좀 깨진단 말이지. 그 일단 빵원인 거하고 또 5천원인 거는 좀 느낌 다르잖아요. 자 아무튼 오늘의 원포맨 컨텐츠는 여기까지.